2014년 마인의 마지막 강의 네 가지. 첫 번째, 창업가는 타인의 실패를 통해 배운다. 오늘 우전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로는 이커머스에서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커머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다. 상거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.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며 나쁜 본보기이기도 했던 중국 고대 저장의 유명한 상인이었던 허설함이다. 나는 그가 남긴 이 말을 참 좋아한다. 사업은 갈수록 어렵다. 어려울수록 기회가 있다. 관건은 당신의 비전에 있다. 라는 말이다.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의 성을 향한다면 당신은 한 개의 성만을 사업할 것이고 당신의 비전이 중국 전체를 향한다면 당신은 중국 전체 규모의 사업을 할 것이다. 당신의 비전이 전 세계를 향한다면 당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일을 할 것이다. 당신의 비전이 오늘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의 비전이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10년 후의 일을 할 것이다. 창업가는 타인의 실패를 통해 배운다.